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이름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며 야곱을 택하여 자자손손 복주시며 무궁세에까지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큰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 아침도 붉은 용 바벨론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지만은 동방의 고레스 역사로 베사사목을 자르고 유다를 귀국시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스룹바벨로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이 21세기 종말에는 스룹바벨 머리돌 하나님의 인 다림줄 측량줄밖에 없사오니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니 읽고 듣고 따라가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51장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동방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이 말씀은 이사야 13장에도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은과 금을 기뻐 안 하는 사람 매대 사람을 일으켰다. 그 우상 이 세상에 머리가 금머리인데 금머리의 시간이 70년입니다.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신약의 로마 제국, 그 다음 종말의 발가락 시대 북방과 남방, 공주의 뜬돌이 머리를 치는데 그 뜬돌은 예수님인데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고레스 파사왕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고 와서 베사사 목을 자릅니다. 여기 1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멸망시키는 자 고레스를 갖춥니다. 그러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고레스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200년 150년 후에 태어날 파사왕입니다. 그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고 금머리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 은혜시대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그게 하나님이 때릴 때 피해야 되지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쳤습니다. 바벨론 들고 치고 70년 동안 연대를 깨닫는 좋은 무화과들은 바벨론에 가서 종사합니다. 죄를 짓으니 근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연대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세계에 흩어져서 삽니다. 소망 없습니다. 헛삽니다. 70년 됐는데 스룹바벨 단체가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전 방바닥입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 성전 같이 짓자고 할 때 스룹바벨이가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상전쟁에서 이제 10일 한란 터지잖아요. 5개월이 오잖아요. 그때에 악한 무화과는 동참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타국인을 타국인 5번에 그 번호가 붙었는데 다른 이 본문을 다르게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키질하는 자라
그 타장바닥에 키짝이 있죠. 그 키짝은 알곡을 뽑아내는 거죠. 죽적이를 날려버리고 타고기는 메대파사인데 사람도 잘 모릅니다. 바벨론만 알지 신생 국가를 압니까? 타고기는 바벨론에 보내요.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바벨론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잡아다가 70년 종을 부리고 536년에 베사살이 목이 잘려집니다. 그리고 시대가 파사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자, 이 지구 땅에 용이 쓰는 나라들은 다 강대한 국가입니다. 또 종교도 큰 종교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적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천대 멸시받던 이방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외칩니다. 또 재림 때는 동방 땅 끝에 아주 생소한 세일교단에서 구의사 재단을 세워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 쪽으로 가버리고 갈 데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모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역사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인간에게 우승하여 유명한 사람은 죽적이란 것입니다. 가짜란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진짜냐? 아모스 6장 6절에 요셉이가 진짜입니다. 요셉의 환난.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갑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먹어요. 이런 집이 되십니까? 무슨 집이 형제가 형제를 도와주고 보호해야 되지 형제끼리 잡아먹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야곱의 집입니다. 슬프지요?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그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이 하나가 안 돼요. 왜? 용이 와서 사탄이 와서 전부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장사가 왜 필요하냐? 그 건세가 쓰여지면은 용은 물러가요. 무서워서. 그게 첫대가 정되고. 그 건세 역사가 나라에 나타나면 선지 국가 되고. 그 철장 건세가 이 지구에 나타나면은 새시대 됩니다. 그럼 철장 건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습니다. 언제 줬어요? 유월절 제사 지내고 보좌에 갔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심판 건세를. 그걸 철퇴병기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철퇴병기. 그 철장 건세인데 계시록 2장 27절에 예수님이 두아드라 교회에 남은 자에게 주신 말씀 편지가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 건세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편지를 주니 이세벨 사상을 싸워 이기면은 이 건세 줄 테니까 받아가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철장 건세. 더 큰 건세가 없습니다. 철장 건세만 가지면요 마귀 새끼들이 전부 물러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거 받았으면 좋겠죠? 예? 받아가세요. 그거 주신대. 그 손만 내밀면 준다는 거예요. 손 한번 내밀어봐요. 이렇게. 근데 이 손을 내밀 때 이 그 진짜 손이나 가짜나 하면 큰일 나거든. 마음에서 손이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 갖고 손만 나오면 가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바벨론이 망했어요. 언제 75년도에. 그래서 여기 우리 강대상 센터에 은빛 십자가지요. 이게 증거요. 증거. 포적과 증거라니까요. 자, 아수르가 이사야 8장에 우리 원수를 잡아가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하기 전에 그 74년도 출생했는데 75년도 5.15에 아빠 하기 전에 러시아가 우리 원수 북한 중공을 잡아갔단 말이야. 그 징조가 천여행태지요. 근데 아수르가 내려와 우리 유다 목에까지. 그때에 임마니엘이가 징조인데
날개를 펴줘, 날개. 그 날개가 순의 역사예요. 마엘살 하사바스인데, 그것이 이사야 8장 18절에, 이사야야, 너 집에 아들 둘이 있지? 예, 세알 약집이 있어요. 둘째도 있어요. 그게 징조와 예표라 했어요. 그 이 제단은, 원수를 없애는 징조, 징조의 징조, 75년 오히려, 읍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벨론을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서 되는 일이지만은, 하늘의 작정을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그 재앙을 받을 사람은 육자백인데, 고레스 앞에, 동방역사 앞에 다 물러갑니다. 자, 3절, 하를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갑주는 갑옷입니다. 투구, 선자를 위하여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하를 당길 것이라. 할, 하살. 스가랴 13장 9절에 분명히 진노의 날에, 진노의 날에 삼부지는 버리고 삼무질만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는데, 그 사람들이 스가랴 9장 13절에 유다로 당긴 하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아서 헬라를 친다. 헬라는 적기독인데 오늘 러시아 헬라를 친다. 그것이 왕국 건설에 평화의 왕 예수님 하실 일이 친히 당신이 낮아져서 나귀 새끼 타고 가시고 왕으로서 그걸 누가 믿습니까? 세상 어떤 나라의 대통령 임금이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낮아졌었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유다를 하살을 삼아서 쏘겠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철장건세란 말이죠. 그래서 하를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라. 이 계시록 6장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데,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하를 당길 것이라. 하를 당긴다는 것은 계시록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 전파, 말씀을 쏘는 거지요. 계시록을 하살 삼아서 쏘면은 택한 자는 그 하살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돌아옵니다.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바벨론 청년을 다 죽이라 이게요. 그 군대를 진멸하라. 그렇게 멸공진리. 바벨론이 무너진다. 베사살이 죽는다. 푸티니가 죽는다. 러시아가 무너지고 거기서 옷을 바꿔입고 흰옷의 무리가 많이 나온다. 5개월 끝에 그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이것이 두 번 되요. 구약때는 육적 바벨론 이미 이루어졌어요. 신약에는 일곱째 무리 여덟째 왕 북방 러시아가 이미 무너졌어요. 75년도에. 그래서 징조가 풍년이 왔어요. 우리나라 왔던 18만 5천 명이 죽는 징조는 이사야 37장에서 징조를 줬고요. 이사야의 두째 아들이 아빠 할 때에 아수르 올 때는 이 제단이 징조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 잡는 책인데 중심이 창조자 예수님이 원수를 잡았어요. 이기고 또 이겨요.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2000년 전에 갈릴리 어부들이 소망 없어요. 율법을 1500년 지켜도 기쁨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때가 되니 69일에가 되니 기름 부은 예수님이 와서 회개를 외쳐요. 그때 따라 나선 사람이 열두 사도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알지 못해요.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중앙계단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인들 자신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괜히 왔다 갔다 해요. 내용도 모르고. 그 뭐 기쁨도 없고 뭐 말씀의 맛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 중에 최고 비밀이 924, 515,
은빛 십자가, 중앙재단, 압박받는 사람들, 왕권입니다. 세세 왕권이에요. 그 압박을 못 받는 건 왜 못 받느냐? 전도를 안 하니까 압박할 필요가 없죠. 그 마귀는 사명이 공격인데, 하여튼 뭐 중앙재단 오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막으냐? 방패가 뭐예요? 이 말씀이 방패가 돼야 막아내지. 방패 없으면 마귀 화살 맞고 쓰러져 버리지. 그 시험에 빠져 버리지. 그 떨어지죠. 이 큰 전쟁입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세세 왕권을 그냥 주면 됩니까? 예? 아, 세세 왕권을 어떻게 그냥 줍니까? 또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틀렸지. 죽도록 충성해 준다는 조건인데 안 죽었는데 뭐 왕을 줍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왕권 준다는데. 응? 아시아 일곱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럼 서문화 교회의 11 환란 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주지. 그 말씀이 맞아야 된다. 이게. 그럼 하나님은 택해줘야 되고 마귀는 택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 바벨라가 됐는데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지가 40년 됐어요. 근데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초막절에 이루면은 깜짝 놀랍니다. 거기 소돔 고모라가 한 달 동안 불이 내는 게 아니고 일시간에 불바다가 된 거예요. 눈 깜짝 새 퍽 하는데 하늘에 핵무기가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세게 얻어맞았던지 수면에서 100m 깊이가 땅에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다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해바다라, 죽은 바다다. 얼마나 염분이 강한지 0.3%야. 그 물 떠다 장담하면 된대. 예? 얼마나 짜운지. 그리고 그 바다에는 자살을 못해요. 아무리 죽으려고 가도 물이 짜우니까 사람 몸이 떠버려. 또 그 죽으려면 돌을 매달아야 죽습니다. 그래 이제 여름에 관광 가는 사람들이 사해 바다 가가지고 물 속에서 신문을 봐. 이렇게 물에서 배도 안 타고 고무 보트도 안 타고 그냥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거 재밌죠. 그만큼 물이 짜다는 겁니다. 물이 들어간 들어가는데 증발되게 나오지 못하니까 죽은 바다.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지구촌이 다 이렇게 사해바다가 짓는다. 소돔과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도 방주문 닫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40일 비가 내릴 때에 물속에다 장사 지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영적 바빌론 시대는 내 속에 예언의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밝히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이뤄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중앙계단의 기둥이다 그 말이죠. 뭐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해요. 왜? 사상이기 때문에. 이 흑암의 사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얻어맞아야 굳은 살이 베기고 연단을 받아서 왕권을 가져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왜 주먹이 셉니까? 응? 먹고 나면 머리 주머니 두드려 패. 그래서 주먹이 연단을 받아서 링에 가서 권투할 때에 상대방을 한참만 때리면 머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핵주먹, 알리 핵주먹, 한 찰만 때리면 1억이야. 두 찰 때면 2억이고. 그런데 하도 운동을 해가지고 신경이 고장나서 덜덜덜덜 병이 들렸어. 그리고 떠는 병이 있잖아요. 못 건쳐. 돈이 뭐 필요합니까? 손이 떨리는데. 북한 장교가 임용천이가 말합니다. 당신 손이 왜 크냐고.
우리 북한 장교들은 특공대는 만날 주먹으로 돌을 친다, 돌을. 돌을 깬대. 그래서 이게 터져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면 소금가마에 집어넣는데. 왜? 썩지 말라고. 그래서 장교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주먹이 이게 커졌어요. 왜 그랬냐고요? 남한 사람 때려 죽이려고 주먹을 단련시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단련시키느냐? 용 잡으려고. 그래서 용이 안 죽으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용과 싸우는 군대가 백말탄 군대입니다. 그 바벨론이 용의 나라인데 그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써먹으면은 아마겟돈에서 죽여버리겠대. 그래서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4절.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하나님 백성 야곱들이 마귀가 선악과 마귀가 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마귀를 따라서 미혹을 받아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죄가 뭐 가득해 하던 숫자도 셀 수 없어 뭐 머리털 같은 죄가 있는데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두들겨 패긴 해도 뿌리를 뽑지 못해 가지만 짧고 버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집의 죄를 누가 맡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땅에 모두 죄인이니까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다른 사람 죄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 끝에 안되겠다 야 독생자 예수 네가 가서 야곱의 집 왕이 되고 야곱의 집의 죄를 네가 다 처리하고 와 네가 가 죽어 죄값은 사망이지 네가 대체 죽었다 와 그래서 십자가를 걸머지로 예수님 오셨다 그 말하여 이게 복음입니다 예, 소리가 많지만요 세상의 소리는 짜증스럽고 예? 여러분 유행가 소리 뭐 이 세상 잡된 소리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미쳐버려 근데 예수의 복음은 살아나 그게 복된 소리가 복음이요 알았어요? 복음이 두 가지요 천국 가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새 시대 가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그래서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천국 들어가는 십자가도 복음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강대상에 WCC 목사가 쓸 것이다 그때는 유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산이 여기 산이요 동방산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지 육체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이고 영원한 복음은 예언서는 육체 구원이에요 그 육체도 구원 받아야 땅에 안식 회복되면 육체가 가서 살지요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이 바벨론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라 고린도서 6장에 참된 교 은혜 받은 교회는 베리알 우상재단에서 나와 같이 있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으라 했어요 따로 따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교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원수를 갚아 70년 만에 그 구약에도 70년 종말도 70년 보수의 때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보복 방법이 이 동방 메대파사가 나와서 금머리를 떨어뜨립니다 70년 만에 그것이 고레스와 베사살 싸움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짓게 하는 금잔이라 이 돈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금잔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음녀가 금잔 들었어요 오늘 교회들이
경제를 의지하면요, 음력회가 됩니다. 예수가 우리 믿음의 주지, 돈이 믿음의 주가 아닙니다. 금자는, 금은 본인 화폐거든요. 금이 많은 나라가 부자입니다. 종이 쪼가리는 돈이 아니에요. 화폐가 본인 화폐겠어요. 안 변하는 화폐. 금은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돈은 세계 나가면 가치가 없습니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열방은 큰 나라들. 바벨론이 포도주, 육체의 즐거움, 음식물 그거 먹고 취했어요. 그래서 미쳤어. 마귀는 미치게 하는 신이 악신입니다. 미쳤다는 것은 정로에서 떨어졌다, 탈선했다. 아담이 선악과 먹고 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친놈하고 못 사는데 쫓아내버렸어요. 응? 여러분도 세상 좋아하면 미친 거예요. 세상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응? 그 백화점 가도 그렇구나 아무 생각이 없다. 자, 63주 뷔페 갔더니 음식이 200가지가 넘어 아무 생각이 없다. 뭘 생각도 그죠. 제대로 된 사람이고 아이고 모두 다 먹고 싶으네. 그래서 배를 굵고 갔는데 응? 200가지를 한 개씩 해도 200가지야. 그 사라가 세 사라야. 다 먹었더니 오다가 자빠졌어. 그게 탐심, 욕심, 정욕 때문에 미쳤어. 자, 8절 바벨론이 절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70년 되면요 더 못 가요. 만기가 됐어요.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바벨론이 공격받았어. 메데파사가 찔렀어. 베사사목을 잘랐어요.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 빨리 치료받으라고.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 빨리 예수께 와서 유황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료받으라. 그래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 성경이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적. 이 바벨은 혼잡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떠나면 바벨 사상 창세기 11장 바벨 탑 무너졌습니다.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성경에 고토가 많이 나옵니다. 고토는 모리아산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돌아가자. 그 인도자를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고토로 돌아옵니다. 시신은 마치고 그 하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미로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요. 공이기 때문에 사랑도 진노도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의라는 건 의자가 오르르자입니다. 옳다. 악은 악할락자입니다. 잘못됐단 말이죠. 선악간에 선은 착할 선자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공의 옳다 동글뱅이 되게요. 그래서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시온에서 바벨론 망한다는 소식 70년을 연대를 공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자. 11절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영적 무장.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메대 파산대 동방 우리를 갖춥니다. 구약에는 상징적이고 우리는 실질적이고 우리 셈의 장막이 다 무너져도 유다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야벳 장막은 노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물질 건세지 영권이 없고요.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영적 건세 아브람 언약 다윗왕국 스룹바벨 총독.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장막 하나님인데 찬송 부르라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 찬송 부른 겁니다. 어젯밤에 봤죠. 이사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속한 것은 여호와 이름을 찬송 부르라고 구속했다. 그 찬송을 안 부르면 넘어진 사람이고
옥에 가서도 바울같이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따라가면 기쁨이 넘쳐요. 왜? 이 세상은 마귀 세상에 기쁨이 없고 새 시대에 가서 그 바울 사도로 새 시대에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요. 그 마음이 격발했어요. 마음을 격발해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70년만 되면은 그래서 두 번 다 됐어요. 구약도 되어서 스룹바벨이 갔고 지금도 되어서 이 재단이 여기 와 있고 오늘 6월 초하루지요. 참 세월 빠릅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에 들었어요. 70년 만에 바벨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기를 세우고 이 기가 75년 5월 15일 순회 기호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영적 전쟁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 경영이 반드시 된다고 이사야 14장에 말씀했죠. 이사야 14장에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손 못 댑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이 지구로 돌립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몽둥이를 쓰고는 공산주의를 꺾어버리고 나의 산에서 발 아래에 발부리니 우리는 밟아야 돼요. 초막절에 그래 우리나라에 원수가 들어오면요 7월 15일에 발로 밟아버려요. 그 다 터져 죽어버려요.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아 그때 그의 멍에가 우리 유다를 괴롭히고 세계교회를 괴롭히던 공산주의의 거짓 사상이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 이 하나님 인권인데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그 하나님이 아수르 북방을 러시아를 들어서고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압니까? 어떤 정치인이 알아요? 어떤 교회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 들고 다녀도 비밀 책이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아는게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아는게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죠? 그리고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 시온이 74년 구이사 종말의 첫대 교회 시온을 세우셨으니 여호와가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공고한 자가 새 시대가요. 공고가 뭡니까?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이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알만해요.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성경 믿어야 돼요. 중앙재단 기둥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과 작정입니다. 길을 세웠다 이게요. 길을 세운 지가 지금 40년 됐어요. 자, 길을 세우시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요. 재물이 많은 게 복인 줄 알잖아요. 세상 사람은 착각했어요. 그 허사가에 재물 많아 무엇하나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의복만아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의 한벌 가난 게 족하지 않나. 그것도 모르고 자꾸 긁어 모은다. 응? 거짓말 해가면서 남을 사기치면서 돈을 모은다. 응? 어쩔라고 다 불탈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낼 때에 예수가 생명양식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그렇게 돈 많은 부자 교회들, 자본주의 부정부패 불의축제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신론 공상당에 다 잡아가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자본주의로 부패돼가지고 바벨론이 다 잡아갔어요. 아무 소익 없는 사람을 남겨두고 돈 푸내있으면 다 잡혀가. 돈만 뺏은 게 아니고 생명도 뺏어가. 사람도 끌고 가. 그렇게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사도는 목사 디모데에게 간절한 편지를 써보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항충같이 네게 이르게 하리니. 여기 메대파사 군대가 막 잔인하고 용서 없고 막 바벨론을 맡아 죽여버리는 심판이에요. 첫장건세인데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돌리고 있어요. 바벨론이 하룻밤에 무너질 줄 바벨론은 몰랐어요. 알았다면 배 사서 술 먹고 취했겠습니까? 싸움 준비해야지.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냐? 이 바벨론 대제국을 누가 우리를 덤벼뜨리냐고 마음 탁 놓고 술 마시고 취했다요. 그 하나님이 글자를 썼어요. 야 이놈아, 하루 일도 모르는 게 네가 바벨 왕이냐? 메네메네 대겔 우브라신 읽어봐 이놈아.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 다니엘이가 읽어줬잖아요. 그렇게 날 밤에 죽었어요. 응? 여러분 사람 생명이요 바람이 지난 것 같아요. 응?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초로 인생이라. 응? 풀잎에 있을 해만 뜨면 말라 빠지지요. 야고보 5장에 인간은 아침 안개라. 아침 안개 열심한 데만 사라져요. 그게 인간이라 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인생 철학인데 성경에서 에덴에서 왔다가 에덴 간다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간다. 그거 가다가 떨어지면 못 가잖아. 탈선되면 그 예수가 구원자니까 따라가면 되지요. 내가 따라갈 때 주님부터 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구원자가 있어야 구원받죠. 그래서 앞으로 14만 4천 명은 용서하지 않는 심판의 군대. 그래서 비유로 항충같이 나가서 바벨론을 잡아먹는다. 용서 없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이 명철하신 신입니다. 예, 밝을 명, 밝을 철. 명철 좋지요. 명철이 좋습니다. 사람은 명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다 알고 만들었습니다. 창세 전에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즉 성경이 하나님 목소리입니다. 그게 노고스 말씀인데 곧 예수의 증거입니다.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의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이 자연세계를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번개치면 꼭 비옵니다. 천둥 번개치면 소나기 와요. 하나님 하신다고 성경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번개쳐서 깜짝 놀랐는데
비도 더럽게 많이 오면 하나님 보고 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비가 많이 와도 감사합니다. 응? 벼락 맞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벼락 맞아 이래서 벼락 맞았잖아. 하나님 하신 일을 왜 인간이 덤벼드느냐 그 말이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우준은 어리석은 사람, 무식하도다. 이 지구촌의 제일 무식한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요. 에집트부터 일곱 머리 무식한 정권, 하나님 없는 정권, 용의 정권, 마귀 정권, 금장생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예, 사람 만든 우상은 뭐 부처나 금부처나 뭐 돌부처나 어느냐 다 장식이 만들었잖아요.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철공들이. 근데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해, 수치를 당해. 왜? 구원을 못하니까. 응? 구원을 못하니까.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불교의 부처는 거짓이요. 불교는 거짓 종교요.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거짓 종교다. 우상은 거짓이다. 그 속에 생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담도 헐덩어리인데 콧구멍으로 생기부터 생명이 됐잖아요. 그럼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이 야 생기내나 생기 걷어갔어요. 그걸 죽었어.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응?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제 축복이 뭐냐면요 14만 4천 명은 19절이에요 야곱의 분깃서 이같이 아니하시니 앞에서 말한 우상이 아니다. 야곱은 진짜다. 우상 아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자, 야곱의 분깃 기업인데요. 하나님 산업 분깃 기업이다. 야곱의 열두 지파는 하나님 농사를 지어 인간 농사. 그래서 작정했어요. 한 지파에 12,000개씩 열매 맺혀라 했어요. 그 12개니까 14만 4천명 작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이사 19장하고 똑같아요. 이사 19장의 중앙계단의 기둥들은 야곱의 지파다. 근데 하나님의 산업이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야곱아 이스라엘 야곱이죠.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철퇴. 철퇴가요. 쇠몽둥이를 철퇴라 해요. 철퇴. 이 태자가요. 쇠망치 태자입니다. 쇠로 만든 망치 있죠. 한막. 그걸로 못 박고 뭐 때리고 깨잖아요. 그 야곱은 쇠몽둥이야. 쇠몽둥이. 이것이 철장 건세. 예수님이 주시는 증인 건세. 내가 그래서 우리 야곱들 갈 길을 구약에 넷째 짐승에 있던 메대파사를 들어서 잠깐 보여줬어요. 뭐 보일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고레스를 보여주고 다리오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야곱의 철장 수르바벨 철장 건세로 국가들을 멸하며 그렇게 선지국가요. 선지국가 반대하고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이제 부수는 것만 남은 거야. 예? 알곡도 뽑아내면은 그럼 여러분 알곡 될 거요? 죽적이 될 거요? 그 죽적이는 부서져야지. 죽적이는 거름터미가 불타야 되지. 아마겟돈에서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이는 세계를 부서뜨리는 단체가 스룹바벨 머리돌 단체다 그 말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럼 보여주는 것은 고레스가 바벨을 부쉈죠. 하룻밤에. 그래서 머리가 떨어지나가니까 가슴 시대, 은혜 시대가 왔더란 말이죠. 그러면 발가락에 철과 진흙인데 철이 진흙을 이겼잖아요.
스가랴 1장에 74년도에 그 다음에 뜬돌이 철을 쳤잖아요. 그게 75년도 아니에요.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다 새기는 겁니다. 또 새긴 걸 다 전하랍니다. 그렇게 5개월이 남아있대요.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뱀의 계통들이 6천년 동안 이 하나님 받는 땅에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용을 잡고 뱀을 잡고 바벨론 국가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시온산 정부를 천년 동안 세운다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하 바벨론이죠. 마귀 단체 사람을 멸한 사람을 미혹시켜 죽이는 사상 666 보라 나는 우리 대장의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네 대적이라. 야곱의 왕은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요. 대적을 잡아요. 70년 만에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탄산 계시록 8장 8절 응? 두째 천사나 불붙는 산이 나와서 3분의 1이 불탔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는 민족의 혁명의 불길, 둘째 천사는 사회 혼란의 불길, 셋째 천사는 교회 혼란의 불길, 넷째 천사는 악의 발전기. 이렇게 아시아가 부서졌어요. 나팔리에게 불었어요.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항무지요. 영영히 항무지. 그 땅에 그 소망이 없어요. 땅에 그 많이 가져와도 가져갈 수도 없고요. 일용할 양식만 먹고 가는 거예요. 땅에 길을 세우며 항상 출발한 기호야요. 기호. 세상 군대도 앞에 간 사람이 기수가 가. 기수가 기호로 들어가. 사단기, 연대기. 기호로 들어가. 그 기호를 보면 저기 뭐라 알아. 우리 한국 체육 선수들 외국 가면은 태극기 달고 가죠. 태극기. 그럼 우리 봐도 아, 저 우리 선수다. 그러죠. 기를 들고. 그럼 영적으로 기호가 두 개요. 붉은 기, 공상당 기호, 은빛 십자가. 그 기호 앞에 모여 쫄병들이. 그 가짜는 공상당 따라가고 진짜는 예수님 따라오고 예수님이 마지막 쓰는 기호가 수르바빌 기호요.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전쟁 예비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미니와 아서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항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가나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메대지요. 바벨론 아니죠. 은 같은 나라 메대파사 동방적사를 상징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게 하라.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바벨론을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학개 2장 6절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죠. 재림 때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책이 성경이에요. 7대 법이 하나님 경영이 섰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힘이 빠졌어. 공상당 종말이 왔어요.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그 아마겟돈 가면 악이 다 소멸돼요. 불타요. 보발꾼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의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그렇게 바벨론이 끝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 함락됐다는 70년 만에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이 나루가 항구도시 항구거든요. 배가 들락날한 나루부터 갈밭이 불탔으며 이 세상은 갈대밭이요 불탄다고요.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가 누구요? 우리 그 70년 우리를 먹어서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바벨론은 용이야. 유다를 삼켰어. 우상제 때문에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그게 마귀의 공격 마귀의 탄압이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시온은 바벨이 아니에요. 그 사상전쟁에서 사회주의 공상사상하고 민주주의 사상이 대적입니다. 그 강원도 이승복군이 간첩이 와서 야 너 공산당 좋아하시러 나 공산당 싫어요 하다가 입을 찢었거든요. 어린 학생이 나 공산당 싫어요. 그 애가 공산당이 뭔지 알겠어요? 공산당 집 자기 방에 들어와서 좀 물어보는데 살려면은 나 공산당 좋아요 하면 안 죽이겠는데 공산당 싫다는 거야. 그 죽였어. 그러면 시온의 사람은 누구냐? 바벨론 망하기를 원해요. 그게 시온이야. 응? 바벨론 망하기를 원해요. 나 공산당 싫어요. 그게 시온이라니까요. 그만 했죠.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너무 컸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해. 바벨론이 죽어야 돼.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다. 바벨론을 망하기를 원하는 게 시온이다. 그 바벨론을 도와주는 친북 좌파들은 한국에 살아도 우리 원수다 이 말이야.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공의 심판입니다. 자,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으려서 도망쳤는데 우리 대사들이 나왔어. 대사들이 그 접촉해서 살려줘야 되는데 나중에 소문이 났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대사가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데 그 좌파들 아니요? 공산편 아니요? 공산당편? 응? 그럴 것 같아. 왜? 지금 좌파 정권이 10년 했잖아. 10년. 그 취직하면 전부 좌파가 정부에 들어와서 대사가 돼 나갔나? 그러면 북한 편이지. 아, 남한 편이겠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송사는 억울함이죠. 억울하죠. 우리 기도 야곱의 기도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래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알아서 심판날에 가보자.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부더기가 되어서 신앙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게 바벨론은 100% 무너진다. 바벨론 정권은 망할 정권이다. 공산당은 마귀다.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WCC요. 포레메이션이요. 열정이 났어. 그러다가 망해버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게 도수장이 아마겟돈이요. 거기 가면 다 불타 죽어야 돼. 소는 마장도 오면 죽어야 됩니다.
시골소가 마장동이나 독상도 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 소고기 먹잖아. 그러면 공산주의는 아마겟돈이 도살장이야. 알았어요? 악을 지해. 41절 슬프다 새싹이, 새싹이 바벨론을 가르쳐요. 은어인데 은어, 바벨론을 말하는 은어인데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예, 오늘 사유지가 좋다고 다 따라가잖아요.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항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그 성읍들은 항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그 바벨론은 다 풀바다 되었으니 사람이 갈 수 없다. 내가 베일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우상인데 베일르봉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응? 나오라 했어요. 너희 마음을 급박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루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가는 길이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사록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에서부터 북은 메데파사에서 그에게 오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이 구이사 스룹바벨 단체 14만 4천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그 이방 사상은 예루살렘 못 들어요. 법적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응?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에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발하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고레스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14만 4천 명이 사로잡히고 바벨론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할이 꺾이도다. 그래서 붉은 사상 없어지고 시온 사상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 신이 반드시 보복하시리로다. 원수 갚아 만군의 여호와라 일컬는 왕이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바벨론 박사 감독들과 또 간장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히 자고 깨지 못하리라. 70년 만에 바벨론 끝났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 4년
네,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의 스라야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시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갔잖아요.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 줬으니 스라야야 네가 네 대신 읽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히 항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그렇게 바벨론이 이 책과 같이 말씀같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썩어 죽어 버린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이 책에 돌을 달아서 물에 던졌더니 침륜하고 물에 빠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52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이 잡혀갈 것을 결론으로 줍니다. 그러고 이제 에가서가 나옵니다. 잡혀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울고 불고 울어봐도 소용없지만은 환난을 당했으니 그 고통을 기록한 것이 에가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37장 성가입니다. 자, 지금은 나팔 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오늘 여기 나타나 세계 만민 허감 중에 빠져있는 오늘에 깨우치자 일으키자 신랑 온다 외치어 모든 원수 물리치고 모든 양떼 살리자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 뭉쳐라 살려준다 한란에서 영과 육을 살린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말세 복음 들으라 모든 원수 심판할 때 영과 육이 살리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여와서 받으라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이 오란다 듣고 보니 살게 되고 받고 보니 능력에 모든 죄악 소멸되고 완전 평화 나린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버지께서 친히 6일 동안 이 땅을 만드셨나이다. 다 아시고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가 되시니 그 크고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시려고 아담을 쓰러지게 만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 사랑을 값없이 보내주시고 보내시니까 2000년이 되었나이다. 그래도 불택자들은 용을 섬기고 우상숭배 마귀를 따라가고 택한 사람은 여기저기 조금 남아서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
악을 없이 하고 선을 택할 때에 야곱의 남은 자들 14만 4천 명과 희도된 무리들이 나와서 재림의 주를 당기면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공중에서 영접하고 보좌에 갔다 내려와서 아마겟돈을 치르고 새 시대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내일 부활의 안식일을 영광 돌리는 복된 안식일, 복받는 안식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단을 세우시고 지키시오니 능력이 이길 줄 믿습니다. 다시 예언에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